소스 라면. 알겠습니다. 계란 4개. 예? 4개. 왜 놀랬어요? 시끄러웠어? 어. 일어나, 일어나 이 새끼들아. 태훈아, 요즘 얼굴이 살짝 붉어졌는데 당뇨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? 진심이다. 고추장 마약 고추장 비빔밥은 안 먹어? 아, 그거는 조금 다음에 먹으려고요. 네. 복귀한 거 에바 아닌가요? 저요? 에바죠. 예. 복귀 안 했어야 되는데 방송 접고 그냥 다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나와 버렸네요. 오늘 방송 몇 시까지 하냐고? 왜 그거 물어봐요? 왜? 왜 물어봐요? 응? 뒷배경 거슬리니까 마방 배경으로 바꿔주시죠. 싫어요. 싫어! 새끼야. 오늘 종게임 하냐고요? 당연히 해야죠. 당연히 준비한 게 있는데. 의사인데 너 얼굴이랑 몸뚱아리 사진 보여주니까 밥 30일은 안 쳐먹어도 빈혈 하나 없을 거란다. 아, 그랬어요? 오늘 방송 전 하루 일과 궁금합니다. 오늘 방송 전 하루 일과? 형, 아까 하루 종일 잤어요. 그동안 잠을 못 자갖고 하루 종일 잤어요. 코난 찹찹? 에바지. 형님 바이크 방송 언제 또 하십니까? 같이 번개하고 싶습니다. 바이크 방송 재미있었어요 근데? 약간 힐링하는 느낌은 들었을 것 같긴 한데. 근데 저 속도판 그 계기판 가려놓고 방송하려고요 앞으로는. 속도감이 너무 없어서. 바이크 영상 유튜브는 재밌더라. 맞아. 그렇게 해서 하려고. 오늘 아침은 바이크 안 탔어요. 어저께만 탔어요. 왜냐면 지금도 피곤해 보이는데 밥 먹고 더 졸릴 것 같은데 게임 가나요? 솔직히 피곤하고 힘들죠. 근데 해야죠. 오늘 솔직히 피곤하죠. 피곤한데 해야죠. 예. 모르겠어요. 왜 피곤한지 나도 모르겠어요. 나도 근데 하루 종일 잤어요. 금요일 날 쉬면서 어디 안 나가고. 아, 금요일이 아니라. 금요일이다. 목요일 날 아닌가? 금요일 날 쉬었다. 금요일 날은 계속 집에서 잠만 잤어요. 밖에 안 나갔어요.
밖에 춥기도 춥고 너무 피곤하면 솔직히 바이크 탈 맛도 안 나거든요. 예. 네. 너무 피곤하더라고요. 계속 피곤해갖고 종일 잤어요. 자고 거의 그동안 못 잔 잠을 다 잔 듯한 느낌? 말투가 왜요? 만성피로 맞아. 만성피로 같아. 자도 자도 피곤한 거 죽어버릴 것 같긴 해. 지금 개피곤해 보인다고요? 정확합니다. 근데 어쩔 수 없죠. 피곤해도 해야 되는 게 방송인데. 오늘 해볼 게임은 제가 다운 아직 뭐였지? 내 해볼 게임이 오늘 뭐였더라 랄프야? 게임 이름이요? 어 스페이스 캐슬이요. 그게 뭐였지? 주전자 게임. 주전자 게임 할 거예요. 주전자 게임 스페이스 캐터. 그냥 항아리 게임 같은 건데 재밌겠더라고. 주전자 게임. 코트야 너 방송 공지 올릴 때 뭐뭐 하는지 좀 올려주면 안 되냐? 뭐 방송 내용이요? 뻗다! 방송 내용에 대해서 미리 올려달라? 오늘은 이거 할 거고요. 오늘은 이거 할 거예요. 코트야 이 말하려고 충전했다. 겨드랑이간만에 한번 시원하게 오픈하자. 아 에바예요. 비위상해요. 뻗다! 경남대학교 개강했는데 요즘 이쁜 여자 학생들 왜 이리 많아? 후배 여학생들이랑 수업 들으니까 많이 설레더라. 집이 이달긴데 이리 내 알이 계산이 맞는 거냐? 맞지. 평가에 감사합니다. 자꾸 하품해서 죄송합니다. 근데 아우 좀 많이 피곤하네 오늘. 밥 먹고 나면 진짜 극한의 피곤함이 올 듯. 아니요. 세수 한번 하고 오는 거 어떠냐고요? 싫어요.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. 예. 그럼 다음에 한번 오픈하자. 오늘 합창단 좋았다. 감사합니다. 세수하기 싫어요. 몸에 물 대기가 싫어요. 투표로 민심 잡는 거? 안 할래요. 저 투표로 뭐 하는 거 이제 안 할 거예요. 왜냐면은 내가 그거는 내 결단력에 의해서 그게 못했을 때 투표를 하는 거지. 이제 모든 것들은 내가 코단을 내려갖고 결단을 짓겠다. 예. 그래서는 투표 기능 안 쓸 거예요, 저는. 예. 코단 찹찹? 찹찹? 아 배고파. 여자 게스트도 없고 존노 재미네. 일단 몸무게 150kg 찍어보자. 개소리하지 마시고요. 예. 합방은 좀 기다려 보세요.
사물하네.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늙었구나 슬프네. 나도 늙어가는 것 같아서. 안 늙는 사람이 어딨어. 다 늙는 거지. 사람은 다 늙는답니다. 네. 그릇 이게 맞아? 형은 푸푸온 컨텐츠가 제일 재밌어. 한번 가보자. 검은색으로 하지. 눈부시기 시청자분들. 갑자기 생각난 건데 코트련 방송 10년 동안 보면서 졸리다고 런칭적 지은 이름 많았네. 아 그냥 먹자. 라면 좀 끓여줘. 라면. 라면 다 돼갑니다. 25살에 게임톡 방송 봤는데 나 지금 33이다 미쳤다. 어, 나 나이 먹는 거지 뭐. 아이고야 제 귀싸대기 한 대 때리자. 계란을 몇 개를 먹냐 하면서. 숟가락 그릇에 긁지 마라. 태훈아 진짜 뒤질래? 우리 신경 쓸 거면 아예 안 먹지 그래? 제발 김가루 좀 넣어줘. 효면 기증 나네. 김가루 집에 없어요. 형 유튜브에서 코트를 웃겨라 여태까지 한 거 모두 올라와 있어. 내 거 찾아보니 없네. 형 쇠 그릇에 쇠 숟가락 긁히는 소리 너무 족가대. 아이 김치볶음만 맛있다. 밥 한 숟갈 뜨자마자 이때다 씹어 죽기 살기로 덤벼드네. 키우키우. 씹어 새끼 숟가락 잡는 거 긴봤네. 요즘에 걔 누구냐? 전봇대 작업했던 애랑은 연락하냐? 전봇대 작업? 뭔 말이야? 거리는 거 휘바 마비빵맹이 후렴 할겨버리고 싶네. 오 맛있겠다. 4시 반에 밥 처먹는 거 보니 우리 할아버지 생각나네. 이 시간에 숟가락 탁탁 치면서 어미야 밥 차려라 할 때 우리 엄마가 조국 같다 그랬는데 할아버지 한... 쩍쩍거리지 마. 죽여버리고 싶네. 계란 4개요. 아기 좋고 너 뒤질래? 뭐라고? 근데 너 진짜 나한테 뒤질래 태훈아? 진심으로 나에게 싸움을 요청하는 거냐? 겁대가리가 없네. 요즘 애들은 겁이 없나 봐. 응? 지들이 뒤지게 처맞을 운명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말이야. 라면 부럽다. 나 너 같은 새끼를 많이 봤지. 그러다가 실제로 보면은 말 한마디 못하고 도망을 가더라고. 귀여워. 존만한 새끼들. 비응신 새끼들. 아니 이세기는 이틀 전에 존갱으로 존나 휘둘리고 멘탈 나가서 스타 유즘에 하다가 투표 기능 적극 도입한다면서 쥐바람이 안 쓴다 하네. 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게. 요즘 애들이 더 무서워. 안 되면 탈방 놓거든. 아 맛있다. 진짜 뒤질래? 만날래? 돼지 새끼야? 와, 하하하하. 이거 어쩌나? 응? 이걸 어쩌나? 너 같은 족밥은 상대도 안 할 텐데 말이야.
그러다 진짜 칼빵 당합니다. 조심하십시오. 우리 세훈이 귀여워해 주세요. 그래도 10년 전엔 녹방만 틀어놓고 조개 수집하러다 니던 새끼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. 어, 라면 진라면. 코트야, 너네 집 앞에 도담초 일진인데 돼질래? 아, 진라면 매운맛이지. 순한 맛을 누가 먹나? 오, good. Very good. 진짜 나라 잘 팔아먹게 생겼네. 도담초 결성단 100명 모았다. 코트 바이크 탈 때 조심하자. 아, 좀 살겠다. 김치볶음밥에 김치인데 왜 굳이 김치를 찾아? 지금 시간에 메인 사육사들 다 자러 갔냐? 좀 미니새기들밖에 없냐? 합방 전화 누가 왔냐고? 태훈아? 스바랄로마? 진트조가? 아까 그 얘기 있어서 내 채팅창에 이름 나왔었어. 옛날이면 태그 기억이고 상대방 천원분해로 참아졌을 텐데. 어, 맛있다. 맛있어. 원래 이런 괴인들이 오래 산다. 코트야, 안경 좌물쇠 걸자. 이리 오냐? 아. 하코트 자체는 비호감인데 방송이 재밌어서 못 끊겠어. 아닌데? 아닐걸? 아, 맛있어. 라면 맛있어. 코트 몇 살까지 방송할까 궁금하네. 완전 불사족이에요. 나도 모르겠어. 내가 방송 언제까지 할지. 근데 그 물방개 대가리, 너가 그렇게 그런 스타일로 해달라고 한 거냐? 머리가 내려온 거야. 근데 진짜 좀 18 나무 숟가락 좀 써라. 신경 쓰고 있잖아. 숟갈 뜨고. 아, 진짜. 배워 처먹은 밥상 머리. 밥 먹을 때 씨발 막 건들지 마라. 어? 형 엄청 호들갑 떨면서 이 새끼들이 막 신경 쓰고 있잖아. 숟가락 소리 늘리지 말라 그래서. 아따, 질병관리청장님 만나게 해주시네.
얼마나 지금 신경 쓰면서 나노 컨트롤 하고 있는데 이 새끼들이 숟가락 소리 내지 말라 그러고 있어. 이래지 새끼야. 그러면 중겜 조망하고 나락단 보고 두더지단 봐도 지킬 약속만 해라. 이틀 전처럼 처맞고 애베베거리면서 시청자 위에서 피드백 받는 척 하지 마. 알았어. 나 이제 강단이 깽동할 거야. 진짜 처먹는 거 입술 봐라. 닭똥집처럼 생겼네. 호랑말 코딱까리 같은 새끼. 말 그만하고 먹어라 돼질래? 신경 써도 18세기야. 소리가 들리니깐 그냥 신경 안 쓰고 나무 숟갈 쓰라고. 지능이 없는 건가 휴먼지 새끼가. 야, 소리 안 내고 있잖아. 내가 언제 숟가락 소리 냈어? 소리 안 내고 먹는데 씨발 지랄이야. 먹고 있는데. 건들지 마라. 우리 코트 성지고 급식실에서 먹는 모습 보니 똑같네. 여전하구나 슈버너마. 이러니까 18 폭로당하지요. 너 오늘 잘못 걸렸다. 너 오늘 큰일 한번 치르겠구나 너. 어? 조심해라. 그냥 소리 내고 빨리 쳐먹어라 시바러마. 쩝쩝 소리 뒤진다 태훈이. 이 새끼 왜 자꾸 한 입 먹고 손 내리고 고추 한 번 만지고 다시 먹고 반복하냐 있냐. 태훈아 너 국민학교 다닐 때 옆에 여학생이 전파 뚱땡이라고 안 하던? 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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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땡이지. 이 새끼 방송 복귀 후 시청자 위에 줄 것처럼 대하더니 방송 좀 편해지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네. 역시 돼지는 안 변해. 영철급 D5반. 건강관리도 안 해. 무면허 운전, 바이크 운전하면서 자기 수명 깔아먹는 짓만 하는구나. 야, 윤태훈 피카츄 시작 뒤진다. 얼른 해라. 왜 나에 대한 식사에만 엄격한데 하고 웃짓다. 랄프도 앞으로 새 그릇에다 담으면 뒤지는 거다. 금이도 트위치 좀 그만 봐라. 그 와중에 젓가락은 나무네 시골놈 약오른다 되지 새끼야. 잘 먹었다. 적충 연치기 진짜 그 나이 처먹고 그게 맞냐? 그럼 어떻게 할까? 아 라면을 아 라면을 먹어야지. 그럼 어떻게 먹어? 어? 면치기 먹어. 이 새끼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거 같냐. 시청자 대표로 이렇게 먹냐? 싶네. 소리를 어떻게 안 내고 먹어. 이 새끼야 올 때 지방 후비비라도 갖고 왔으면 반성했다고 말이라도 듣지 거쳐서 와서는. 야밥 먹다가 똥끌하겠다 그만하자. 어 벌써 다 먹었네. 한쪽살이나 한번 신명나게 흔들어봐라 후루루루루. 조용이라도 처먹던가 돼지 새끼야. 어우 잘 먹었다. SNL에 코트형 패러디 나온 거는 봤어? 봤어. 허성태 배우님 야무지게 옷 찢으시던데? 치우라. 그 물통은 화계 장터에서 구입하셨나요? 아니요. 4만원짜리 물통인데요. 건강관리는 안하더라도 밥은 복스럽게 먹네. 딱 짧고 굵게 인생 마감할 것 같다. 오, 땡큐. 땡큐 very much. 땡큐 is fuck you. 오케이? Okay? Alright? 야 이 돼지년아 나에 대한 기준만 왜 엄격한 건데. Shut up. 돼지년아. Shut up. Shut up.
자 이제 다 처먹었으니까 담배 한 12분 피다가 어다섯시네 어다섯시네 하고 시간 좀 때우다가 졸리다 하고 방 좀 때리고 고추 흔들러 가겠네 비응실령 Shut up, no 전혀 전혀 항상 열정있게 항상 즐겁게 좀 닦고 하지 마라 지랄 큐 큐 와우 담배는 필게요 오늘 방송 시작 전에